알았어. 지금부터 선한 양으로. 뭔 얘기했는데 선한 양이래? 선한 양이래. 무슨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 형? 여기가 사막길 한가운데야 지금. 뒤집 봐봐. 뒤에가 엄청 멋있는데? 어딘가. 완전 베가스 따뜻해가지고 반팔 입고 나왔다가 네. 여기 오니까 좀 갑자기 추워서 자켓 입었어요. 역시 오. 사막은 사막이야. 그러니까 모압이 사막 아니야? 모압이 사막. 해만 떨어지면 추워요. 이제 3월이 됐으니까. 그렇죠. 이제 따뜻한 봄이잖아요. 나름 봄이잖아. 맞아 맞아. 오늘은 어디 가나요 우리? 저희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가긴 하는데 Salton Sea Lake라고. Salton Sea. 네. 앞에 C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Sea. 바다만큼 넓다. 이게 나는 봤는데 지도에 엄청 커. 엄청 크고 장난 아니에요 그 사이즈가. 거기만 보는 건 아니고요. 자, 오늘 저녁엔 저희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이제 팜 스프링스. 네, 팜 스프링스. 네,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죠. 네, 캘리포니아 바로 옆에 휴양지 사람들 많이 가시는 곳이죠. 오늘 저희 거기 한번 가서 분위기 어떤지 한번 보고. 오늘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 차가 다니네. 그러니까 차가 다녀. 반갑네. 우리 여기 셀베이션 마운틴은 못 가는 거네? 거기는 클로즈 있어서? 클로즈면 못 갈 것 같네. 아니 전체 다 클로즈, 완전히 클로즈. 그러면 뭐 안 되고. 옛날에 애들 많이 지나가서 보긴 봤는데. 눈 오는데? 네, 지금 눈 내려요. 여기 지금 저희 네. 여기 어디지? 저희가 조슈아 트리.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네, 조슈아 트리를 한가운데죠, 오늘 한가운데. 어차피 촬영은 여기 내일 할 건데 오늘 지금 가는 데를 여기 뚫어서 내려가려고 들어왔는데. 산에 눈 내립니다 지금. 네, 진눈깨비가. 그렇죠. 와, 이 좋은데 네. 운치 있어요. 아침에 저희가 베가스에서 햇빛 쨍쨍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진눈깨비가 오고 계속 밑에서 지금 따뜻하게. 그러니까. 아까 저 밑에 우리 최고 올라가 75도, 76도까지 그러니까. 올라갔었어. 그러니까. 차에 옷이 있어서 망정이지. 다행이지. 어, 제 이거 방수 나름 방수라 옷 잘 샀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12월에 사가지고 지금 처음 입는 그 개시 그날 그러니까. 그날 입고 두 번째로 개시하는 그 개시. 아 여기 네. 형 약간 한계령 진구령 뭐, 휴게소 그런 거 같아. 넘어가는데 지금 그러니까. 진눈깨비 오는 거 같아. 뒤에 감자 같은 거 팔 거 같은데 감자 한번 줄까? 배고파. 가자. 어 눈 너무 많이 눈.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이제 호수 그 Salton Sea, 그 Lake Recreation Area 들어와 있는데. 저기 갑자기 그 샌드위치를 하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분들 샌드위치 먹고 있는 거 가서. 그래서 뭐라고요? 진짜 안 아니 좋게 좋게 얘기해서. 여기 이야, 저기 여름에 오면은 여기 온도 꽤 높거든. 정말 높거든. 너무 좋다. 아 지금 여기는 오니까 또 날씨도 나름 따끈따끈하고. 그러니까. 아 보통 이제 이렇게 레이크인데 오면은 그 쇼라는 해변가라는 게 막 붙지. 샌드위치가 절실해요. 먹는 거 이제. 아 이제 배고파. 그러니까. 먹어야 될 시간이. 여기를 미국 애들은 왜 죽음의 땅이라고 얘기해?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호수를 이제 우리 여기 초입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지? 여기 돌아가 한 바퀴 돌 건데 저쪽 그 끝에 끝쪽에 가면 또 그런 얘기를 할 만큼 그 뭐 어벤던된 것도 좀 집들도 좀 많이, 있고 그런 많이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막에서 온 우리로서는. 아니 그리고 아까 너무 좋은 거야. 저걸 봐서 그래. 그 농장들. 하여튼 여기 농장도 너무 농장들이 많고. 너무 호수가 굉장히 그 뭐라 야트 호수. 제일 아, 깊은 데가 50피트밖에 안 돼. 그럼 이것도 지금 그 솔트레이크랑 똑같은 거네. 그런 거지. 아, 그런 약간 거지. 그런 느낌. 아무래도. 아 근데 진짜 여기 내륙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바다 같은 호수가 있다는 게 샌드위치가 너무 절실해. 아 나는 뭐 따뜻한 커피 생각도 나고 막 이러네. 체리 맛있겠다. 자 여기는 메카 비치 레크레이션 에라. 메카 비치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그 부스부스 같이 그 피크닉 대여리가 딱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 여기는 진짜 딱 그냥. 아 여기 저렇게 그, 저 그 바베큐도 돼요. 아 바베큐 돼. 그릴도 다 있으니까. 하여튼 너무 좋다 여기. 최고다. 사람, 최고. 오늘 또 주중이라 사람도 또 한 그러니까, 번. 사람도 없고. 너무 조용하고. 아 샌드위치가 절실하네. 아 이게 맛있겠다. 영상에 샌드위치밖에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아 배고파. 아 진짜 배고프네. 그래. 시간이 지금 2시 반이니까 배고플만 하지. 이거 어디야? 이게 이제 Salvation Mountain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마운틴 산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릴리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성지라고 봐야 되겠죠. 주로 옛날에 그 알려진 얘기는 뭐 히피족이나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어서 아트웍 그 릴리지스 아트웍이라고 그래가지고 페인트를 되게 재밌게 많이 해놓은 그런 곳이죠. 아 저 뒤에 예술이네. 일단 우리 들어가 보지 여기. 저 멀리 호수도 보이고 진짜 무슨 약간 이런 동상 같은 데다가 그 페인팅을 그러니까. 아트웍을 해놓은 거예요. 약간 멋지긴 하다. 네, 가보죠. 여기를 옛날에 제가 그 뭐지? LA에 사는 친구가 여기 와가지고 사진을 찍었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서 어디야? 그랬더니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안 가르쳐 주지, 그런 거지. 내가 뭐야, 가르쳐 줘. 그랬더니 끝까지 안 가르쳐 줬어. 그랬는데, 그러고 있다 나중에 그 왓슨맨. 박준영이 여기 와가지고 그때 보고 이름 어딘지 알아가지고 그러고 검색을 해봤지. LA 사는 보라씨. 안 가르쳐 주셨죠. 네, 찾았습니다. 이게 이제 뭐 금방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좀 점심 조금씩 애랍하고 또 다른 와가지고 아트웍 해놓고 하고 이러면서 더 하게 된 거죠. 이 정도면 진짜 아트웍이네. 아트웍이죠.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이 차도 대박인데요. 차? 뒤에 보시는 게 바로 이제 그 Salvation Mountain인데 여기가 이제 릴리지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아트웍이죠. 아 근데 진짜 잘 해놨다. 그 여기는 여러분 이쪽 여행 근처 여행 가시면 한 꼭 한번 들려볼 만한 그런 곳으로. 그렇죠. 됐죠. 우리가 또 아니 오니까 또 때 맞춰서 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죠. 빨리 가죠. 가죠. 비옵니다. 도망가야 돼. 아 근데 여기는 한번 들려볼 만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 이런 건 어디서 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데 어디서 봐. 지금 일단 여기까지 오면서 기름 넣는 데가 없었잖아. 게스트테이션이 아예 없어. 밥 먹을 데도 없고. 그래서 뭐 밥 먹는 거랑 이런 기름 넣는 거랑은 좀 해서 와야 될 것 같고. 중간에 그 보더 그 스테이션이 있어요. 보더 그 페트롤 스테이션. 보더 페트롤. 그렇죠. 이거 뭐 남쪽 동네 밑에 그 국경 근처에 오면 항상 있는데 저기 지나갈 때 그 자기 그 우리는 이제 이민자니까 그 스테이터스를 확실하게 신분하게 해야 돼요. 뭐 영주권자이신 분들은 영주권 갖고 와야 되고. 아니면 패스워드. 그렇죠. 아니면 이제 뭐 비자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비자 그 저 뭐지 패스포트 갖고 오셔가지고 거기서 낭패 안 보시기를.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 비자로 있을 적에 저기 지나가다가 패스포트 없는데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고생했어?
그래서 거기서 신원조회, 그 신원조회가 이제 저걸로 되긴 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잡혀 있었던 기억이 한 번 있어요. 우리 지금 어디 왔나요? 여기가 이제 소니 보노 살튼 씨 아주 길어요. 내셔널 와일드 라이프 레퓨지. 이제 쉽게 말 한국말로 번역하면 국립 야생 동물 보호구역이라고. 그렇죠. 우리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 네. 지금 왔는데 솔직히 영업 시간이라고 오픈 시간이 오픈 시간이 3시 반까지예요. 네, 3시 반까지인데 네. 늦게 왔는데 안 문을 안 닫아 놨어요. 일단 우리가 들어온 상태에서 문을 잠그진 않겠지? 그럴 수도 있나? 이거 뭐 이걸 하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 내가 잡아줄게. 마스크 하는 게 뭐가 문제라고? 저기 뭐 하얀색 많은 거 저거 다 생각보다. 새들을 좀 잡아봐야 되니까. 새를 잡아보라고? 새를 잡을 건 아니고. 새가 일단은 나는 안 보이는데. 저 멀리 흰색. 저기 저거? 막 아프리카 정글에 가고 싶으면 사파리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가고 싶다고요? 어. 가세요. 사자 막 쫓고 막 그러든가. 새들 먹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내 생각에는 여기 새들 같은 그런 것 같아. 약간 새 서식지를 농장은 아니고 일부러 이제 아까 또 일단 읽어보니까는 일단 일정한 지역을 그렇게 형성을 해놨더라고. 닫았는데 그래? 열렸니? 아까 내가 참. 완전 한국의 냄새가 나네요. 한국의 냄새. 지금 막 흙 냄새랑 물 냄새 그리고 지금 밭에서 나는 이 풀 냄새 막 온갖 냄새가 한국에 온 것 같아요. 비도 온 다음이라서 냄새가 더 많이 나고 와 너무 좋다. 솔직히 라스베가스에 살면서 제일 그리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제가 군 생활도 약간 강원도에서 하긴 했는데 그 강원도 그 산골짜기에 있는 약간 부뚜막 냄새, 약간 이렇게 밤에 막 이렇게 불태워 장작 냄새 막 그런 막 지푸라기 태우는 냄새, 그리고 막 이런 밭 냄새, 흙 냄새 막 이런 거 되게 맨날 되게 그립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그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 그런 냄새가 막 나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차 타고 가다가 잠깐 세웠고 아 너무 좋습니다 진짜. 캘리포니아는 진짜 좋은 거 축복받은 땅인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에서는 절대 맡을 수 없는 그런 냄새예요. 아니 뭐 얼레벌레 하다 보니까 시간 다 지났어. 그러니까 팜스프링을 내일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색다른 경험이냐 이게. 우리가 보도를 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도 근처에 갔다는 죄로 Slight right onto California 86 North. 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그냥 경고하는 거야. 이 정상적인 도로 돌아가선 갈 수 없다. 그래놓고 사이드에서 잡는 거 봐. 뒤에 잡혔어. 잡혔어. 이게 무슨 차인데? 모르겠어. 내가 승용차인데 잡았어. 승용차인데 잡았다고? 빼래? 어. 아웃? 스탑 시켰어. 일단 예약했으니까 마스크 어디 있어요? 아 마스크 안 갖고 아 여기 있다 있어 아니 없다 아이씨 뭐하는 거예요? 열어. 지금 밥을 먹으러 왔고요. 여기는 팜스프링에 있는 마루라는 한국 음식점입니다. 한국 음식 조금 뜨끈한 국물 이런 거 먹고 싶어가지고 분식 갑자기 분식도 땡겼어. 불고기 테리야끼 라면 김치찌개에다가 오징어 볶음이랑 돼지불고기 콜. 일단 밥이 나왔어요. 그러네. 이거 돼지불고기 김치찌개 오징어 볶음이 아직 안 나왔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백반 딱 좋네. 냄새 좋다. 이거 김치찌개야?
16. Yeah, but Isaiah 17. Actually, like right before. 아 일단 이쪽에 오셔가지고 한식 생각나시면 네. 네, 가볼 만한 것 같아요. 마루 네, 마루입니다. 네. 마루. K 방역 나왔습니다. K 방역. 아 미치겠다. 우리 모텔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방역. 뭐 하죠? 응? 셀프? 어.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저기 끼네. 일단 우리 들어온 문부터. 아저씨 꼼꼼하게 잘해요. 네. 저희 K방역이에요. 그러니까 잘해요. 아시잖아요 K방역. 잘해주면 다음에 또 부를게. 예. 네. 이거 다예요? 예? 네? 아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하기 기다리세요 이렇게 급하실 역시 한국분 맞으시네 이물질 어우 이 철저한 방역 이렇게 만지겠다면 이렇게 철저하게 이게 청소하는 애들이 다 닦아도 변기는 안 닦았을 확률이 아주 높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본능적으로 변기 쪽은 잘 안 닦게 돼 있어요. 여기 외에도 또 은근히 이렇게 아이쿠 하면서 벽을 짚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벽도 이렇게 아 너무 꼼꼼하신 것 같아. 아니 K방역 몇 번 말씀드립니까? 그 K방역. 영상에 자꾸 그 레버타징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아 K방역 컷합니다. 아, 저 노래 중독될 것 같네.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리모컨 노래가 리모컨 틀어야 돼. 노래가 계속 똑같이 잠깐만. 띵동띵동 나오니까. 어. 아니 무슨 에어컨을 켜놨냐? 그러니까. 아니 미국에서 에어컨 틀어놓는 게 맞기는 하지. 네 됐습니다. 끈다. 수고하셨어요. K 방요. 네 K 방에 잡아주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일단 여기 오실 때는 의자 꼭 가져오세요. 그 뭐 간식거리하고. 물. 피크닉이 약간 피크닉 공원 같아. 피크닉 한다고 봐.